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양자역학의 세계. 이 극한의 미시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하나가 둘이 된다. 즉, 1은 2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데이비슨 거머 실험은 전자를 이용한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자가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아보는 실험이죠. 슬릿은 길다란 구멍이란 뜻입니다. 길다란 구멍이 두 개 있으니까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부르죠. 구멍이 두 개 뚫린 판자 뒤에 판자를 하나 더 설치해 두고 전자를 쏘는 총으로 이 이중 슬릿을 향해서 전자를 쏴봅시다.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한 과학자들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어떤 전자는 벽에 맞고 튕겨져 나올 거고 또 어떤 전자는 구멍을 쏙 통과해서 벽 뒤에 있는 스크린에 도착하겠군. 이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무수히 많은 전자를 이중 슬릿을 향해 쐈습니다. 우리들의 예상대로라면 뒤에 있는 판자에는 구멍을 지난 전자들이 달라붙어서 두 개의 줄무늬가 생길 거다라고 예상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두 줄이 아니라 여러 줄에 간선 무늬가 나오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지나서 여러 개의 줄이 나온 걸까? 과학자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보시오, 전자는 원래 하나였다가 이중 슬릿을 지날 때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요. 그게 무슨 소리요? 분명히 야구공을 하나만 던졌는데 어떻게 야구공이 두 개가 된다는 거요? 전자는 처음부터 두 개였던 것이요. 개소리 하지 마시게. 수학적으로 1이 2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오.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오는 걸까?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자가 파동이라면 가능하다. 전자가 파동이라면 처음부터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날 수 있다. 전자가 파동이라면 이중 슬릿의 간선 무늬 패턴하고 일치하게 된다. 즉, 전자는 파동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자, 이렇게 데이비슨 거머 실험에 의해서 물질 역시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임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과학자들, 이제 이들은 실험을 조금 다르게 진행하기로 합니다. 전자를 하나씩 쏴보는 거죠. 전자 하나를 쏴서 전자가 스크린에 찍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전자를 쏴서 또 확인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자를 하나씩 쏴봐도 결국에는 간선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전자를 하나씩 발사했는데 전자가 슬릿을 통과했다면 스크린엔 두 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째서 간선 무늬가 나오는 거지? 야, 안 되겠어. 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슬릿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직접 관측해보자. 과학자들은 하나의 전자를 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간선 무늬 패턴은 사라져 버렸고 두 개의 줄 무늬가 생겨 버렸습니다. 사진 속의 전자는 분명히 하나였고 하나의 슬릿을 지나갔습니다.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는 전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전자는 분명히 입자처럼 행동한 겁니다. 아니 시봉, 진짜 이거 사기 아니야? 전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서 간선 무늬를 만든다며. 그런데 관측했더니 전자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하나의 슬릿만 지나잖아. 전자가 우리를 지켜보기라도 한다는 거야? 아니 근데 전자가 자기가 사진 찍히는 걸 인지하고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말이나 돼? 야, 이번엔 사진 찍지 말고 다시 해보자. 그런데 다시 관측을 하지 않았더니 전자는 또다시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난 듯 간선 무늬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관측하면 입자처럼 행동하면서 슬릿을 하나만 통과해서 두 줄이 나오고, 관측을 안 하면 파동처럼 행동해서 두 슬릿을 동시에 지난 다음에 간선 무늬가 나온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과학자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관측이라는 행위, 즉 우리 눈으로 본다는 행위가 실험 결과를 바꾼다.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야? 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여기 제 방에 부엉이 인형이 있습니다. 개 잘 보이죠? 그런데 엄청 어두운 곳에서, 즉 빛이 없는 곳에서 한번 봐보죠.
아예 안 보이죠? 보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물질에 빛이 부딪힌 다음에 그 빛이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자를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방금 전에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원자에 부딪힌 다음 그 원자가 반사한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원자를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자는 무지무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빛이 닿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죠. 입자를 측정하려고 빛을 조이면 당구공끼리 부딪히듯 입자는 빛을 막고 튕겨나가 버립니다. 빛이 입자의 위치와 움직임을 바꿔버리는 거죠.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입자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양자 영역 같은 미시 세계에서는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거대한 사건입니다. 반면에 자동차나 비행기, 우리의 몸 같은 물질들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빛의 입자랑 부딪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이중 슬릿 실험으로 돌아와 봅시다. 전자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려면 빛이 있어야겠죠. 빛이 전자에 부딪힌 다음 그 전자가 반사한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전자를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전자에 빛이 닿는 순간 전자의 움직임은 변해버립니다. 원래 전자는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서 간섭 무늬를 만들었는데 관측이라는 행위가 전자를 교란시켜서 전자는 하나의 구멍만 통과하고 스크린에는 두 줄이 나오는 거죠.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이중 슬릿 실험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며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지나가오. 이와 같이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가진 것을 중첩 상태라고 하오. 그런데 관측하는 순간 전자는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만 지나가오. 즉, 측정 전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중첩 상태, 측정 후에는 하나의 상태인 것이오. 여러 상태가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양자 중첩. 이 양자 중첩은 또 도대체 무슨 괴소리일까? 상자 안에다가 동전 한 개를 놓고 밀폐시킵니다. 자, 그리고 상자를 들고 쉐이킷 쉐이킷 흔듭니다. 상자 뚜껑을 열어보면 동전은 앞면일까 뒷면일까?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 동전은 50%의 확률로 앞면일 수도 있고 뒷면일 수도 있습니다. 상자를 까보기 전에 이 동전은 이미 앞면 혹은 뒷면이 정해진 상태고 상자의 뚜껑을 열면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현실 세계에서 뚜껑을 여는 행위는 이미 앞면이나 뒷면으로 결정되어 있던 동전을 확인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현실 세계가 아닌 양자 세계입니다. 양자 세계에서 이 상자 속의 동전은 어떻게 될까? 뚜껑을 열기 전에 동전은 앞면, 뒷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가 뒤섞여 존재한다. 즉, 중첩되어 있다.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른다. 자, 이건 마치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엉켜 있는 듯한 기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갖는 성질을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아니, 시봉? 동전의 앞뒷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상자 속의 동전은 분명히 앞면이거나 뒷면 둘 중 하나겠지. 동전이 둘로 쪼개졌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일은 이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막스 보르는 이 양자 중첩 현상을 확률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중첩 현상은 양자 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동전이 앞면일 상태와 뒷면일 상태는 동시에 존재하며 동전을 측정하기 전까지는 동전의 앞뒷면이 확률적으로 중첩된 것이오. 자, 이제 양자 세계에 있는 상자의 뚜껑을 열어서 동전을 확인해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양자역학적으로 동전은 앞뒷면이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하는 즉시 중첩 상태가 붕괴돼서 앞면 혹은 뒷면으로 하나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즉, 뚜껑을 열어서 관측하는 행위가 동전의 상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양자 붕괴라고 합니다. 동전의 상태는 관측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오직 확률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 자, 이제 상자 속에 동전이 아닌 다른 걸 넣어봅시다. 상자 안에 전자를 하나 넣고 밀폐시킵니다. 이 전자는 상자 속 어디에 있을까? 전자는 파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자는 상자 안에서
특정 범위를 가지고 존재하겠죠. 이때 상자 속의 전자는 상자 중앙에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고 상자 모서리로 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까보기 전까지는 전자가 어디 있을지는 모릅니다. 즉, 중첩 상태다. 상자를 까서 확인해보는 순간 중첩 상태가 붕괴돼서 양자 붕괴돼서 전자는 한 점에서 관측됩니다. 이 상자 속의 입자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이중 슬릿이랑 비슷하죠. 측정하지 않을 땐 파동처럼 행동하고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나서 간섭 무늬를 만들고 측정했더니 입자처럼 행동하고 하나의 슬릿만 지나서 두 줄을 만들었죠. 상자 속의 입자도 똑같습니다. 보지 않을 때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하면서 모든 곳에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입자처럼 행동하면서 한 점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막스 보르는 양자 세계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고 그것이 미시 세계의 본질이므로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다만 확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막스 보르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으로 확률 해석, 양자 중첩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르네 해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과학자 에르빈 슈레딩거. 아니, 막스 보른 박사, 누가 맘대로 제 수식 갖다가 해석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게다가 확률이라니요, 물리학자가 그런 운빠르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확률에 의존하면 무슨 꼴이 나는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소. 슈레딩거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으로 이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다음 콘텐츠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자, 리뷰영이를 이 상자 실험으로 해석해보면은 영상을 까보기 전까지는 영화하고 과학이 중첩돼 있는데 막상 영상을 까보니까 과학이더라, 뭐 이런 건가?